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세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37장부터 50장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로서 신약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으며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을 모두 용서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닮고 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소년기와 청년기의 불행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불리우며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창세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요셉이라는 개인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를 통해 꿈을 이루어가는 그의 성공하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의 믿음과 성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지만 저는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셉의 꿈이 아닌 그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도 요셉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이름처럼 야곱은 평생을 복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며 씨름하고 움켜잡고 비록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의 야곱처럼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 같은 놀라운 믿음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이런 요셉 같은 놀라운 믿음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37장 4절로 5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불화와 갈등의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가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편애했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다른 형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야곱이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그 가족 상담하시는 전문가들이 보면 야곱은 정말 문제 많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버지 야곱은 갈등과 분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장자권 경쟁,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쟁탈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야곱은 어려서부터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복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속이고 미워했던 것은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황에서 야곱은 이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교우들과 상담하다 보면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님과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또는 교회에서의 안 좋은 경험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자란 분들이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는
엄격한 율법적인 분위기에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예배 의식 그리고 그 장소와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육받았는데 그렇게 해야 복받고 잘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신앙교육은 예배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했지만 그 외 예배 시간 외에 시간과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게 만들었고 복받고 잘 되는 길이라면 그 수단과 방법은 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어도 상관없다는 관계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특히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았고 보이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교회 목사님과 어른들은 저에게 참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죄 지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이런 다그치는 이미지를 너무나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야단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분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게 신앙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복종하는 그런 종교생활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상받고 안 들으면 벌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와 자유, 기쁨과 사랑에 대한 말을 듣긴 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벗어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았던 한 형제는 믿음의 부모님에게 받은 차별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형은 믿음 좋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교회와 동네에서 항상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다니엘 학습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형이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자신은 공부도 외모도 신앙도 형에게 비교되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에게 그는 왜 형처럼 하지 못하냐고 늘 타박받고 믿음이 부족하다며 훈계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인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쓸모없는 존재였죠.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느낀 기분이 저는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경험한 가정에서의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었던 것이죠. 열두 형제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였고 가정 안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가문에서 요셉을 태어나게 했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 좋은 가정과 교육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또 환경, 가정의 환경이 열악하고 쓴뿌리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신앙 그리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생활은 후에 진정한 복음을 만난 후 오히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형제도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세상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십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에 유복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가정은 굴곡과 아픔 많은 가정이었지만 주님은 그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진 삶조차도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형제들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붙잡을 말씀은 3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야곱과 10명의 형들과 다르게 요셉에게 있는 복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두 말 없이 순종하고 형들을 도우러 세겜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세겜에 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갔으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나면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순종했고 그로 인해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뻔히 손해보는 자리, 그리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불편할 수 있는 자리지만 우리는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박나는 축복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자리에 가면 손해를 봅니다. 자존심에 상처받는 순종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불편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대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놀라운 구원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에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놓인 요셉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내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도 안 생겼을 터이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과 상황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비로소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던 비결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그와 함께 하나님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받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동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나의 성공하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란 환경이 열악하고 가족관계 안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건을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의 약함과 상처조차도 당신의 뜻과 꿈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성공하는 꿈이 아닌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그 꿈과 그 믿음과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록 우리가 자란 환경이 열악하고 쓴뿌리가 가득하고 상처가 많은 그런 아버지 주여 환경에서 자랐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조건과 상황도 당신의 뜻 가운데 뜻대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열악한 우리도 아버지 주여 정말 아픈 환경에서 자란 우리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뜻을 사용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그 조건을, 그 아픈 조건을, 열악한 조건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많은, 우리 아버지 주여의 많은 열악함과 부족함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역공과 상처도 당신의 뜻과 꿈을 위해서 사용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비전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손해보는 순종도 주여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손해보겠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손해보는 그런 순종도 주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를 통해서 오직 손해를 보겠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에 구원을 이루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